생태원의 멸종위기종보건센터 정석환 실장, 박용수 팀장, 윤창만 선임과 신문현 전임 연구원 4명의 박사가 서식지의 보존기관인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에서 1박 2일간 멸종위기종 증식 현황을 살펴보고 일손을 보태기 위해 들렀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이 덥지만 거의 40도로 오르내리는 가장 뜨거운 날이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산이 이렇게 더우면 어떡해. 그러게, 지금 몇 도예요? 39.2도입니다. 39.2도요? 예. 기후변화가 이 산속까지 저기 뭐야 심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 점 무시나비는 IUCN 사이테스에서도 보호받는 특별한 곤충입니다. 2021년 IUCN에서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에서 수행한 붉은 점 무시나비 연구 결과를 가장 성공적인 보건 사례로 소개하였고, 취지염을 치료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발굴해 신약 개발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곤충입니다. 알을 하나씩 하나씩 개체 관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따로 우리가 붙여야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알 속에, 알이 아니에요 지금, 알 속에 일명 애벌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만약에 바뀐다든가 틀리면 큰일 나서 위에 구멍이 동그랗게 뚫린 게 숨구멍이에요 그게. 조류, 포유류, 식물, 분류군은 다르지만 모두 꼼꼼합니다. 워낙 귀하고 까다로워 걱정을 했는데 하나하나 온갖 정성을 다하여 붉은 점 무시나비 알을 모두 붙였습니다. 올해는 알의 부화율이 훨씬 높겠죠? 멸종위기종 2급이며 한반도 고유종인 금개구리. 띤박질도 잘 못하고 행동 반경이 좁아 서식 환경이 망가지게 되면 바로 멸종할 놈들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아 경기도 강주의 경안천에서 20개체를 채집하여 증식 중입니다. 개체 사육과는 별도로 반자연 상태의 실험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맨날 연구만 하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노동을 시켜서 미안하지만 멸종위기종은 이래. 원래 삽질을 할 만하십니까? 실장님. 맛있게 좀 하세요. 박용수 박사님. 에? 할 만하죠? 힘들어요. 땅을 파고 비닐을 묻어 천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만드는 일인데 땅이 딱딱하고 공간이 좁아 힘든 일이었습니다. 박사님들에게 삽질을 부탁해 미안했지만 멸종위기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죠. 한낮에 시작한 삽질이 불 켜놓고 야간 작업까지 하고서야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